오케이. 이것이 바로 언박싱이라는 것이거든.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오르카 피규어가, 아, 이거 꺼내야 되네. 오르카 피규어가 이렇게 크지 않지 않나? 아니, 아주 보완적이구만. 편지도 들어있네. 편지의 멘트. 잘안 보이나? 16주년 하고도 161일. 긴 시간 메이플 월드를 함께 누빈 많은 용사님의 모험이 있었기에 메이플 스토리가 6000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6000일 동안 메이플 월드에서 함께 울고 우는 용사님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모험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함께 해주신 용사님의 덕분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용사님의 사랑으로 6000일을 맞이한 메이플 스토리 드립. 다음. 오, 아, 이게 하나 보다. 오, 아니, 원래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가요? 야, 씨. 하나 가득 들어있는 건가? 오르카. 겉표지는 이렇고, 옆에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어디 가는 거냐? 이거 무지 크네. 나는 한 손바닥만 할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건가? 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찢는 거좀 그런가? 근데 어차피 박스 버릴 거 아니야. 야씨. 뭔가 큰거 치고 좀 그렇구만. 크게 나온 거 치고 좀 그러네. 뭔가 봉 같은 게 있어. 화면이 밝은 건가? 잠깐만. 아니, 왜 화면이 밝게 돼 있냐? 됐네. 이게 맞다. 아. 아니, 이거 까는 게한 세월인데. 무게 보소. 오르카 피규어로거든. 끝인 건가? 이게 무게가 좀 있네.
어떻게 하는 거지? 단자를 꼽는 건가? 큐브공님 후원 2,0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후원은 걱정입니다. 고르카 목록에 많이 나간다고 뭐라 한 건가요? 너무하시네요. 아니, 이게 더 많이 나간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요? 여기 USB 같은 거 있는데? 설명서 읽어봐. 1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손이 닿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도한 힘 하지 마십시오. 고온에 두지 마십시오. 아, 그렇고. 설명서가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뭔가 어디 이 봉을 꽂아주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어허, 발을 넣는 건가, 여기다가? 아닌데, 여기다 USB 꽂는 것 같은데? 꽂혔어.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방법 알려주실 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겨? 다음 난이도네. 여기가 딱 무슨 구멍 꽂는다는데. 뭐 하는 거지? 아, 여기 있구만. 아, 미안합니다. 찾았어. 아니, 너무 누워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뭔데? 여기 뒤에다 꽂아놓는 건가, 이렇게? 맞나요, 이거? 느낌이 이건데. 아, 반대로 꽂는 거라고. 아, 이렇게 꽂으라고.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요거 한번 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사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사와야겠지? 여기다 한번 봐야겠지? 기다려 보십시오. 건전지 한번 사오겠습니다. 로카 피규어의 얼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거 어딨어? 여기 있어. 어떻게 키는 거지? 안 나오는데? 뭐지? 요것도 꽂아야 나오는 건가? 아니, 온오프가 있나 여기도? 저왜 건전지 넣었는데 불안 들어와요? 2950원 정도 사왔는데. 여기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왜? 온오프 여기 있는데. 아니, 이거 보려고 사왔는데. 아니, 설명서가 없어요. 요거 두개 줬어. 제품에 대한 설명, 잘 봐. 사용 설명서지. 사용 설명서. 찾았습니다. 얇아서 몰랐는데 접혀 있었구만. 찾았어. 됨. 나오는군요. 미안합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씨. 차 좀. 불이 시원찮다. 밝은 것도 아니고. 으드컴컴하네. 그냥 딱볼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 지팡이. 지팡이는 어디 꽂아주는 거지? 잠시만요. 나 지팡이 있는데? 지팡이 어디냐? 지팡이는 어디 있을까요? 오른손에 끼는 것 같구만. 여기 됨. 김, 지팡이 김. 어디서 지팡이? 보이는 거. 오.
마지막 겜상. 오케이. 완성.